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 권 의원이 시정질문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식재료교통비 책정 및 독거노인 교육지원에 대한 총무국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16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에 교부하였다는 내용과 생활관리사 실질교통비 독거노인 두유지원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논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과 학교 앞 통학로 확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네. 그럼 1분 1답으로 하시겠습니까? 1분 네, 1답. 네, 그럼 1분 1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마이크도 두 개 활용하시게끔 딱 맞춰주십시오. 시장님, 네. 지난 2017년 7월 20일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이에 우리 시도 나주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예, 이를 근거로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임을 확정하여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공문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교사가 심사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각종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서를 내게 되어 있죠. 문서를 내서 그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운영하라는 그런 공고 아니지 그걸 꼭 그렇게 이행하라는 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에서는 그 인건비를 최근 그 3년에서 최고 5년까지밖에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지자체 몫으로 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 인건비제로 인건비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또 지자체의 부담은 그럼으로써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저희들이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시장님, 제가요 다음 질문 또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요? 심사위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의 명단을 보면 부시장, 총무국장, 노무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재향군인 전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 과연 기간제 근로자를 대표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기간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전환 안 계시죠? 내용은 그러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심사위원의 역할이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역할 중에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 근로자 대표, 기간 실무 책임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과정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습니까? 그건에 노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부사가 누가 들어가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노부사는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쳤습니까?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심의할 때 억울하게 빠진 근로자가 없는지 혹시 놓친 근로자가 없는지 살피고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상자를 전체 망라해서 우리 시의 대상자를 다 놓고 봤지 그 비단 그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만 놓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전반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줘야지 한두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특히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직종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그 말씀도 맞죠. 맞지만 저는 일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한두 사람 한두 개 직종을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7년 나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후 아동복지교사 18명 중 2018년에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는 몇 명입니까? 2017년 심사 이후에 2018년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 수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18명 중에 17명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 다시 재계약된 아동복지교사는 몇 명입니까? 전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 중에 17명이 재계약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결국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르면 명시되어 있듯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년 이상 추후 업무가 가능한 부분에 근로자인 아동복지교사는 빠졌네요. 심사 이후에 2년 재계약하신 분들이 17분입니다. 그건 심사 전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9년 현재 16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60세 이상이 5명, 2019년 신규 채용자가 2명, 그리고 단기 근로자 3명, 빼면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7명입니다. 당시 2017년에도 8명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을 포함한 단기 근로자 4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까? 결국 국소장님에게 그 내용을 좀 물으시고요. 정책적인 판단 그렇게 해서 비단 그 아동복지교사만이 아닌 전체 기간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 46명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62명을 다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예. 그분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포함해서 나머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사를 여쭤봤고요. 전남의 22개 지자체 중에 목포는 2번, 여수는 5번, 순천은 6번, 광양은 7번 전환 심사를 했습니다. 결국 나주시는 정규직 전환에 의사가 없다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전환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있죠. 예. 네. 나주시는 지금 한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가 2017년 한 번 개최하고 2017년도인데 주 지금 현재 주 25시간인가요? 네, 25시간을 한 주에 25시간을 한 사람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라가면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하라가면 그건 어렵죠.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다시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보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전남에 지금 22개 전남 전국을 놓고 보셔야 돼. 전남만 갖고 8개 빼고 안 되는 전부 다 그건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네. 전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 정규직 전환 1단계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조입니다. 2년 이상 추후 업무가 가능한 부분이며 전환이 완료되면 용역과 파동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단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우리는 그 전환이 됐잖아요. 공무직 그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됐는데 그 안에 시간이 좀 작은 분들이 전체 62명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17명에 대해서만 다 해줄 수 없는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전체를 놓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추후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사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검토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검토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아니 엊그제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아 그렇지만은 실제 당사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성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나주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실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그 과외 이 질문 내용 있으면 실파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답변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자를 몇 개 놓으시고 준비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일단 시작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한명석입니다. 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단단속 CCTV 설치와 보행자 음성 안내 시스템, 엘로 신호등 설치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도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미설치된 나주, 영산포 등 원도심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 후 가능한 부분부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 개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나주 초등학교 앞 정문 통학로를 보면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좌우에 주변 주민들의 차가 상시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등교 시간에도 공사 차량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나초 지금 등교길 앞인데요. 지금 큰 공사 차량이 있고 상시 주정차된 차가 있습니다. 다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제가 등교길을 갔을 때 두 군데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나주초 옆 통로를 보면 지난 3월부터 제가 6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기 주차장처럼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양쪽에 지금 저 캠핑카 비슷한 차가 지금 3개월째 계속돼 있고 또 다음 차는요, 다음이요. 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 적재에 저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국장님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방금 보신 사진들을 보시면. 예, 공사는 통학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차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서 주정차가 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문제가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답변서처럼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계도,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시죠? 예, 답변서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난 나주초 교감 선생님께서는 올 초 시장님 금남동 동정보고에서도 교육부에서 전국 100대 위험한 통학로로 지정될 정도로 통학로 확보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실과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나주초 정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양보를 조금 토지 소유지를 팔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예,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지금 나주초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무상 임대 또는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함께 개선해 나가실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잠깐 그 전에 거, 예. 여기에 특이한 점은 지금 학교 앞에 교통경찰이 나와서 매일 이렇게 신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요. 저분 지금 어르신이 학교 안전지킴입니다. 근데 저분이 앞에서 차량을 잡으면 뒤에 차가 계속 순차적으로 멈춰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물론 학교에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고 학교 안전지킴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서 학교가 차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한 차도 앞질러 가지 않고 지금 차가 다 멈춰서 아이들을 통학을 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제 지금 빛가람 초등학교 통학로를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지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저쪽 주황색 비슷한 그게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봉을 들고 있는 분이 학교 안전지킴이시고 저쪽에서는 지금 녹색 어머니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빛가람동에는 지금 아까 실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안전도로가 저렇게 잘라져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가 잘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나주시가 주변 환경 개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산포 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학교 앞에 교통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사례조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서명운동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나마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영산포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은 학교 앞 우측 현재는 지금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학교 앞 좌측에는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측 중 한 곳을 나주시에 확보하여 등하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산포 초등학교 진입로 공유 부지에 대해서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의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와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는데 아마 엊그제 그 답변보다는 답변에 다 내용이 나와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를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가 질문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의원님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영호 나오십시오.